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찌 지내십니까? 민주당이 요즘 힘들죠. 뭐. 네. 힘들게 지내고 있고요. 네, 안색이 그렇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좋고요. 박성준 의원님 까칠합니다. 까칠하죠. 좋은 리가 있습니까? 그래요? 정치 지금 되게 어렵죠. 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난제하고 네. 또 그 해결을 한다고 해서 또 뚜렷한 답이 나오느냐도 아니고 지금 네.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민주당이 해명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뉴스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호 거부권인데요. 이 사안 어찌 보십니까? 최형두 의원님. 저 사실은 뭐 거부권이라기보다는 국회가 다시 한번 더 수기를 해달라고 당부를 한 것이죠. 제2를 요구했다. 예. 이 원래는 제2요구입니다. 네. 거부권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건 아마 왜 그러면은 이렇게 간호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정도로 이리가 있었다면은 지난 5년 동안은 뭐 했느냐. 또 지난 5년 탓합니까? 예. 왜냐하면은 국회는 연속돼 있지 않습니까? 박 의원 얼마 전 2년 전, 저 3년 전부터 국회는 하셨고 그때는 뭐 했습니까? 왜 그때는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여당 정부 여당이 되면은 이 불보듯 뻔한 의료 현장의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오늘 당장 민주당의 그 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도 한국일보에 기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간호법 갈등을 이게 자입의 정치로 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여야가 다시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되고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사실은 지난번에 워낙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이 법안을 뭐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디 이해단체라는 곳에서 무례는 크게 이렇게 부탁받은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난번 팬데믹 거치면서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것들은 잘 알고죠. 간호사 선생님 고생하는 네. 것은 저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국회의원 된 뒤에 계속 간호사들을 노벨평화상 주자고 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노벨평화상위원회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벨평화상이 100여 년이 넘지만 간호사 받은 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네. 예, 나이팅게일 그때 200주년인가요? 제가 그 논의는 좀 제가 논의를 들어가셔서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잠깐만요. 좀. 아니, 그건 나이팅게일까지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국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 왜 우리 박 의원님은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뭐 했냐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거 아니, 지금 그거는 좀 논의의 쟁점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쟁점이 네. 아닙니까? 예, 예.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30초 드릴게요. 아니 1분 30초가 아니라 좀 30초 하고 드릴게요. 아니 제가 지금 요즘 내보니까 우리 뭐 했냐라고 하는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아니 분위기가 좀 살벌해져서 보니까 아니 최영두 의원이 왜 이렇게 살벌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중요한 자, 얘기를 국회 지원진이 그겁니다. 네. 그 부끄러운 행사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국회가 다시 수기해달라 그래서 네. 직역 갈등을 초래하니 아니, 의료가 원팀이 되어서 새로운 의료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하는데 이래서 좀 같이 이룰 수 있는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협의를 다시 해달라는 뜻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월 11일 날이죠.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2022년 1월 시점과 지금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시점에 뭐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나 대통령에 있어서도 지금 꼭 공약을 전면으로 부정하거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부인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다. 대선 공약을 결국은 이제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영두 의원님 얘기하는데 여야 관련해서 이 간호법 제정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실제 일을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란을 왜 부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거부권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말씀하세요.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과 설명을 하고 사과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고 지금 간호법 잘못됐다. 그냥 어느 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적 과정, 약속하고 입법하는 과정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거는 도전, 중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그 여야 그 입법권에 대한 무시이자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민주당은 이게 그 이제 숙이 말하자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상하고 이런 법을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여당이다 지라는 이야기인데 책임을 지야죠. 지야 되는데 지금 뭐 박 의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간호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법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간호사법이 아닙니다. 간호법입니다. 네,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뿐 아니고요. 의사들도 당연히 반대하고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그렇게 치면 의료법이라는 것에 의료법인 것에 다음에 의업법 무슨 또 무슨 또 조무사 조무법 또는 무슨 뭐 핵 방사선 진료법 이런 게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 법이 의료라는 것이 하나의 그 체계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인데 그게 따로따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간호사들을 위해서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열악한 그리고 간호사들이 바라는 그런 지금 피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광의 뜻이지 간호법 자체를 그건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제가 노벨평화상 그것도 했지만 간호협회에서 오면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시면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서 공약을 위반했다고 덤태기시고 그건 좀 지나치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의료 현실이 민주당은 그럼 왜 그동안 안 했습니까? 아니 덤태기로 씌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께서 아니 그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의료법이란 체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에서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아니 논의회장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조건 왜 논의를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데 간호법과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참 민주당 의료법 참 안에서의 논의 체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기사법 약사법 간호사법 또한 간호의 간호법입니다. 이력의 양성. 간호사법이 아니고 아니, 똑바로 알고 하세요. 아니 간호법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간호사법이라고 했잖아요. 간호사법하고 다릅니다. 간호법이랑 의료법과 상치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말꿀투리 잡는 거예요. 지금 최영대 의원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시각한 겁니다. 아니 오늘 왜 그러세요 최영대 의원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야 아니, 되는데 제가 지금 아니, 민주당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약을 어겼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갑자기 그러시까 아니 간호법과 관련된 간호 인력 양성 의료 현장이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분란이 어려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아무튼 자, 이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협회하고 간호조무사협회 그리고 의료 의사협회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정치가 어느 정도 합의를 그렇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 갈등을 좀 치유해줘야 되는데 이 법안 때문에 법안을 뭐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걸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줬는데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면서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다시 왔는데 자 협치는 사라지고 계속 정치는 그래서 사라지고. 그래서 민주당 우리는 다시 협의해보자 이 문제를. 네. 그런데 민주당은 당초 법안 그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다시 협의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협의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양국관리법이라는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정해진 하명을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였다고. 그러니까 여야에 있어서의 논의 구조에 그렇지 있어서 않죠. 우리가. 진정한 법이 뭐고 이 실질적으로 뭐가 해결되고 거기에 갈등 구조에 있는 협회나 이익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정하게 공청회도 하고 서로 이게 합의 구조가 됐어야 되는 건데 협의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없었어요. 집권 그러면서 여당이 이건 거부권 행사에서 이건 갈등을 부추긴 게 어딥니까? 자,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정당의 모습이었죠. 다시 수비를 합시다. 민주당이 그런 네. 의사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라고 그렇게 큰 야당이 지금 힘없는 여당을 밀어붙여서 그래서 갈등을 하면은 힘없는 여당이 이 갈등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왜 민주당 때 못했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의료단체들이 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의료 현장에서 큰 갈등이 불보듯 뻔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 문제 결실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간호법이란 건 사실 간호법이 된다고 해서 간호사 단체나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간호사 같이 아니라 간호사 환경을 아니까 업무 영역에서 왜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렇지.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죠. 문제 양성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간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아니죠. 있었기 때문에 이 간호법이 않습니다. 제정된 것이죠. 간호법의 취지를 그래서 아니, 원천적으로 부정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간호사 처우법이라는 걸 해서 만들자고 네. 했던 것이고 우리 아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간호법이라는 게 자 의료 체제라는 게 근데 진단은 뭐 약 저 뭐 무슨 진단은 의사가 뭐 처방은 뭐 이런 옛날에 그게 의약 분업에서 결론 났던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의료 체계상 여러 가지 팀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뭐 의사 다르고 간호사가 다르고 또 조무사가 다르고 또 무슨 그 기사가 다르 의료 기사가 다르고 하면 의료 행위가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서 최영재님.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의료에 큰 뭐 분란이 일어나서 최영재님과 오늘 의료 서비스 네. 의료 아니. 의료 대란이 날까 겁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는 1년이 지났어요. 뭐 5년 전부터 이렇게 탓하는 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책임 있는 여당의 뭘 탓을 모습으로 해요. 탓을 여당인 민주당이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여당이 왜 안 한 아니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역지 사지를 하시는 얘기죠. 얘기할 때는 이야기죠. 무조건 이게 뭐, 왜 그 아니 오늘 왜 그러세요? 아. 우리 박 의원님 너무 지금 내 그것만 보고 얹힌 것 같아. 내 답답해 죽겠어. 잠깐만요. 아니 뭘 내가 답답해. 여기까지 하고요. 간호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시 정부로 왜 돌아가세요. 남탓 아니고. 왜 남탓 아니고 역지사지 하시다고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지금 뭐 했습니까. 자, 다시 수교합시다. 다시 그렇죠. 수교하고. 역지사지하고 정치로 아, 협치로 돌아가시자. 이제 협의하러 돌아가자고요. 다시 협치합시다. 다시 수교합시다. 저 국민의힘의 신사 최영두 의원. 신사가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엄청난 의료 대란에 직면했는데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서 자 의사가 부족하다 소아과 병원이 문 닫는다 그리고 뭐 지방에서는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조금 속도를 내 주셔야 됩니다. 속도 지금 하고 있죠. 아니 네. 제가 아니 그 얘기는 좀 드려야 될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이 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이 네. 언제 발표된 적이 있어요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무슨,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년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 이런 얘기는 언제 하냐면 국정과제 100일 과제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하고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의료체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 정치 역할이라는 것이 갈등 해결이란 말이에요. 이런 갈등 구조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쓰고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집권당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었냐 말씀 이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그런 우리가 역할들이 우리가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을 이게 의사를 하는 이런 사안을 미리 풀기 위해서 의사를 설득하고 또 팬데믹 때 의료 현장의 일선을 지켰던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하려고 처음에 의사 출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그 뭐 또 엉뚱한 또 사안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민주당도 막 이참 청문회를 전혀 통과시키지 못할 분이다 보니까 관료 출신을 다시 어쩔 수 없이 뽑은 겁니다.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현장감이 떨어지죠. 네.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네. 명심하고 이제 의료 개혁을 위해서도 좀 힘써 주십시오. 자. 아유, 국회에서 얼굴 붉힐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심각한 사안이거든. 심각한 이야기.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데 그 박 의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남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남 탓을 하도 첫 번째 말부터 남 탓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해. 저도 병원에서 아유 잘한다. 잘해. 아유 잘한다. 이렇게라도 계속 다시 수기해야 돼. 치열하게 얘기하고 수기하고 네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영두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코인 진상 조사 TF에 단원이시죠. 네네. 네. 이 코인 진상 TF팀은 뭘 하는 데입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착수했지만 당초에 예? 뭐 김남국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민주당은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이 잠시 떠난다 그랬지만 국민들은 잠시 떠날 동안 잊을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2030을 둘러싸 이 코인으로 해서 큰 손실을 봤던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코인 투자라는 것도 다른 어떤 투자의 방법 다르게 지금 재산을 늘리거나 다르게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최후의 어떤 비상구처럼 했던 투자인데 이거 전부 손해본 마당에 국회의원은
국회 회의 시간 중에도 코인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고 통탈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하는 해명마다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코인 전문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거꾸로 그것이 자신의 목을 쪼아매는 이런 반박의 자료가 되고 하는 이런 사정인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국회도 좀 이 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교체봐야겠다. 그런데 정무위입니다. 지금 정무위 같은 경우도 그럼 이 거래 과정에서 이번에 이 사안 자체가 FIU 금융정보원에서 네. 이상한 거래를 발견해서 그걸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그래 검찰이 지난 11월이죠. 계좌 추적을 해보려고 했더니 법원의 어느 판사가 이걸 기각을 해서 이분은 항상 이런 금융사건 의혹사건에서 기각하던 분이었는데. 두 번 기각됐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수사가 못 되고 다시 이번에 이제 불거지면서 하는데 그래서 우선 이 금융감독 체계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또 최근 한 며칠 사이에 바짝 했던 것은 국회의원의 그 윤리적 저 뭡니까 책무를 강화하는 네. 그런 문제 다음에 국회의원의 예상충의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등록 의무 대상으로 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을 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우리 기술의 또 다른 발전의 한 측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옥석 구분이라 옥을 한꺼번에 태워서는 안 되고 옥은 옥대로 글러서 키워나가고 여기에 못되게 기생해서 그걸 가지고 치부를 하고 다음에 입법 로비를 하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법을 어떻게 뒷받침해서 그런 그 부당한 그 주식 코인 장사에 동조를 하고 이래서 손해를 막대 끼친 사람들은 쏟아내자. 네. 네, 이런 게 우리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네. 뭐냐면 법적인 문제, 유법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최영재 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뭐 내부 정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무상으로 받은 이것은 불법적인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법적인 문제를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예?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불법성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예? 검찰이 입증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시간 동안에 이런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윤리의 영역이고 그래서 네. 윤리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조사를 더 해서 예. 관련된 내용을 좀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탈당을 해서. 지금 탈당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왜 그랬냐면 우리 민주당 시절에 그 상임위 활동을 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 하나가 예. 또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국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현상에 대한 조사, 진상 조사와 더불어서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를 갖고 있느냐에 네.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이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윤재욱 그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도 바라고 있어요. 국민들도 바라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건 전수조사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국민의힘이 발을 좀 빼고 있는 모습 같아서 저는 무슨 발을 뺍니까?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집권당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이 해서 자진신고하고 다음에 동의서 냅시다. 다 김남국 의원이 동의서를 내서 이걸 그래내기를 안 하셨다면서요. 국회의원 차원에서 당연히 이건 하고 네. 제도적으로 재산 공개 관련해서 코인에 대한 것을 등록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안 만들고 또 하나는 이 고위공직자들과 관련된 부분도 코인에 대해 있어서는 법안 제도적인 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당장에 있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코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전수조사해서 네. 이거 자진신고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고위공직자들 네. 국회의원들은요. 이제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 재산이지 않습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최영두 의원님도 예스라고 얘기하고요. 예.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전에도 그 지난 대선에서 가상화폐가 워낙 그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라든가 게임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여야가 법안 만들고 제도적인 입법화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가상화폐가 불러올 수 있는 역작용,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계속 얘기해왔답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더욱더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예,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국회 민주당 진상조사팀이나 윤리팀에 자료를 안 냈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니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그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더라고요. 김병기 의원이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했고 그 홍성국 의원이라든가 김한기 의원도 그 준상 조사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리가 이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자료 제출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이 모든 자료의 거래 내역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양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것을 다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좀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조사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어려웠다. 조사 자체가. 그 얘기는 의원총회에서도 해왔고 의원들 자체도 방송에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통요. 보통 네. 사람들이 주식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통장거래 내역. 그거하고는 코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속성 자체가. 저도 코인을 잘 모르는데 네. 우리가 주식통장이라든가 은행 계좌 같은 경우는 몇 건 있으면 그게 다 나오는데 이 코인 거래는 그게. 자료가 방대하도 예. 고민정 의원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만장이어도 예. 바로 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안 냈습니까? 일부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예. 그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예. 이 김남국 코인 문제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네. 정치적 그런, 레토릭이죠. 정치적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의혹만 제기된 것으로 다 징계합니까? 예를 들어 검찰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다 징계합니까?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공당이라고 하는 거,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절차적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김남국 의원 문제가 불거져서 선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상조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윤리감찰단 조사하는 과정에 예.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출당을 왜 안 시켜 탈당을 시켜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왜 옛날에 저 의원님. 비례대표 누굽니까? 그 한 말씀만 우리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 그 이용해가지고 횡령했다는 의혹 받은 사람은 탈당하면 그 사람은 원칙 상실되는데 그거는 출당을 시키고 이건 또 왜 탈당을 시켜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은 그 조사 과정에서 워낙 그 조사팀도 얘기하잖아요. 그 조사가 미비한 점에 있는 가운데에서 김남국 의원을 그 입증이 잘 안 됐는데 예. 그 의혹만을 가지고 그 징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그것을 그리고 선 조사한 이후에 추후에 조사한 이후에 징계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타이밍이 워낙 그런데 코인과 관련된 뉴스가 생산량이 급속하게 진전된 것이죠. 사실은요. 네. 우리 조사가 못 따라간 것이죠. 그것은. 네. 민주당의 그 이 지금 코인에 대한 것들이 그게 뭐 코인에 관심 있고 뭐 코인을 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그 심각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거죠. 예.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보면 아니 오죽하면은 오늘 저 우리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뭐 곧 돌아오겠다던데 당이 무슨 해전문이냐 뭐 당을 해전문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떠나 오겠다 그러고 민영배처럼 또 민영배 원처럼 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 사안은 간단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당 있고요. 우리 국회 전체가 지금 불이 붙었어요. 아, 저도 그런 얘기 김남국 의원하고도 같이 법사위 활동을 했던 의원인데 지금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고난의 길이라는 표현을 내가 썼는데 예. 김남국 의원은 뭐 복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당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의 출마에 대한 부분인데 민주당이 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출마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그거는 이미 그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네. 자, 우리 국회가 지난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 사실 우리는 윤희숙 전 의원 덕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다 말렸는데 그 부친이 한 일인데 어떻게 그걸 다 국회의원 저 국회 정책 활동 열심히 해야 되지 이랬더니 나는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책의 무거움에 대해서 모면하고 싶지 않다 해서 물러나는 바람에 우리 당도 그렇지만 국회 전체가 참 그 결단 때문에 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오랜만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뭘 이런 걸 하고 나서도 그냥 탈당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요.
전기료가 인상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윤 대통령이 또 직접 탈원전 방만 지출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엊그제는 김대기 비서실장도 탈원전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네, 이건 제가 산자위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저 창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그 발주 제작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 자, 역사적으로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원전을 선택했냐면 원전이 최고의 에너지 기업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은 에너지 절의 고도입니다. 에너지 자원에 있어서는 왜 반도 국가가 분단으로 분절됐죠. 예. 자연 자원 없고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주가 아닙니다. 매일 대형 유선 세척이 안 들어오면은 오일 그 부족 사태를 빚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혀 가스도 없죠. 예전에 한때 뭐 러시아랑 가스를 하게 되면 안 됐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독한 오일 쇼크를 겪어보고서 느꼈던 게 뭔가 전력을 작업할 수 있는 걸 했던 것인데 자, 그걸 이제 원전에 대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네. 해서 이제 원전을 줄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석탄을 막 때우다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또 비난을 듣기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가스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적자 누적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또 왜 이렇게 남탓만 해요. 남탓 정부가 돼가지고. 남탓이 아니고 역사적인 결과를 보시고 원인과 결과를 보세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최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2022년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였어요. 그런데 한전이 32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건 뭐였냐면. 누적 적자죠. 누적 적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원전 발전량은 2022년 최고였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좀 과학적으로 좀. 결과적으로 아니, 원전이 필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 에너지 수급하고. 국제 유가가 엄청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에너지 대책을 제대로 못하고 환율 폭등이라는 것이 여러 원인이 있는 건데 이번 정부 1년 동안 지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가스 전기를 올려놓고 국민에게 이걸 다 전가시킬 겁니까? 지난 5년 동안.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안 해놓고 5년 지금 동안, 여러분께서는 지난 지금 5년 동안 여야에서 가장 신사위원 아니, 둘과 아니,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반성 감사합니다. 가격 한번 안 와가지고요.